제가 주제는 기술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금 네 달째인가를 하고 있는데, 주제는 동일하지만 내용은 이 부분 뭐 3, 40분 정도 하고, 매번 새로 바뀐 부분들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제가 주로 했는 게 기술 금융 쪽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들이 미미하다 보니까 최근에 은행에서 기술 금융이라든지 IP 사업화 자금 대출 그 나온 것들을 소개해 드리고 또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수탁 보증 제도 관련해 가지고 했었는데 오늘은 최근 나온 문서 이런 걸좀 위주로 좀 할까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 미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 전에 제가 기업의 그 신용평가 제도 관련해서 각그 신용평가 항목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언급해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가 지금 가계부채가 많아서 1,400조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통화정책에 변화를 줄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좀 이따 2번 챕터에서 얘기할 내용들이고요. 기술형 창업 지원부터 시작해서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가을이잖아요. 가을이 되면 단풍도 있고 또뭐 겨울을 준비해야 되기도 하고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컨설팅 하시면서 결실의 계절이 왔는데 좋은 성과를 거둬야 될 텐데 R&D 사업은 지금 한참 이제 마무리 단계일 건데 저희도 그 특허사무소도 특허법률사무소도 11월까지 보고서를 종료해야 되니까 굉장히 지금 바쁜 시즌인데요. 대부분 이제 마무리 단계일 겁니다. 내년도가 이제 어떻게 전개될 건지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건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 미진한 부분들 보완해서 내년에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형 창업 지원은 대상 기업이 창업한 지 7년 이내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기술형 창업 기업입니다. 기술형 창업 기업. 기술형 창업 기업이라고 그러면 뒤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필수 요소가 창업한 기업이어야 되고 7년 이내에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꼭 기술이 없더라도 여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중에 하나 시원의 일종이라는 거니까 금리상에 많은 메리트가 있고요. 또 중소기업이어야 된다 하는 게 이게 창업지원 대상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서 얘기했던 그 통화정책, 우리나라의 그 통화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자금이 많이 풀리고 좀 조이고 금리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우선 여수신 제도 기준금리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또 금융지원 대출도 이제 거기에 연계되는 거죠. 기준금리가 지금 1.25%인가요? 그런데 지금 좀 올린다고 하죠. 벌써 은행은 금리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벌써 반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그렇게 요즘엔 또 그렇게 말을 하죠. 금리가 오를지 모르니까
고정금리로 가는 게 예, 좀 나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금리가 좀 내릴 조짐이 보이면 변동금리로 가는 게 유리하다. 누구나 할수 있는 얘기를 전문가를 동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이크를 바짝 대라고 그러는데, 가까이 되는데도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여수신 제도에 이제 금융중개지원 대출도 거기에 이제 금융지원 대출 금리를 조절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자금을 많이 풀면 그만큼 자금이 많이 시중에 많이 풀려서 여러 가지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지급 준비율 제도는 금융기관 예금액을 일부를 한국은행에 예치하도록 돼 있는데, 지급 준비율을 인상을 하면은 자금이 시중에 풀린 자금이 이제 예치가 되니까 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 현상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하는 거를 알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고등학교 때 아마 많이 배웠을 겁니다. 좀 내용상 좀 바뀌기는 했지만. 그다음에 공개 시장 조작. 이것도 이제 자금 조절 기능의 하나로 통화안전증권을 발행한다든가 이걸 또 회수한다든가 하는 강한 수단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런 것도 많이 하죠. 이제 아주 경기가 안 좋거나 아주 자금이 없거나 할때 이런 걸 발행해서 시중에 자금을 풀거나 할때 이렇게 하죠. 회수를 하거나 또 아니면 또 발행을 해서 돈을 끌어들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금융중개 지원 대출은 기존에 무역금융 지원도 있고 신용 대출도 있고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 지원도 있고 그 시투자금이라 해가지고 지방 중소기업 지원, 그러니까 서울은 해당이 안 되고요. 서울을 제외한 지방, 경기도는 해당이 되죠. 시투 자금을 많이 쓰죠. 제가 그 시투 자금 관련해 가지고 강의를 여러 번 했는데요.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는 금융 중개 지원 대출의 하나입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기술형 창업 기업 지원. 이게 이제 금융 중개 지원 대출로 편입된 지가 얼마 몇년안 됐는데요. 얼마 안 됐는데 이걸로 이제 기술 경영, 기술 창업, 기술은 있는데 돈은 없는 기업들을 위해서 저리의 자금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죠. 이 금융 중개 지원 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는 그 밑에 표로 나타낸 거고요. 뒤에 또 내용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그 3요소 부분이 있었죠. 제일 앞쪽에 3요소 부분이 있었는데, 창업기업, 그 다음에 고급기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 고급기술을 가진 기업은 어떤 기업을 얘기하느냐? 이게 공통 부분하고 추가 부분이 있는데, 공통 부분은 한국은행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고급기술 기업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고, 밑에 부분에 추가 부분은 한국은행하고 해당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기술은 고급 기술로 인정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오케이 하면 이것도 이제 고급 기술로 인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예외적인 부분이고 공통 부분은 누구나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 공통 부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런 고급 기술,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고급 기술이 있다고 그러면 해당 은행에 가서 상의를 하시면 해당 은행에서 또 한국은행과 협의를 통해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공통 부분 보면 흔히 알고 있는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이런 보유 기업입니다. 이게 이제 특허권이죠, 주로. 주로 특허권입니다. 실용신안권도 고급 기술에 해당되는데 주로 이제 기업가치, 아니, 권리 평가를 하면, 자산가치를 평가하면 주로 특허권이
가치가 높게 나오죠. 그다음에 정부나 정부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기술 보유 기업. 좀 이제 뒤쪽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R&D 기반 창업 기업. 이것도 뒤쪽에서 얘기할 거고요. 기술 신용 평가 기반 창업 기업. 이게 제가 TCB 평가 관련 내용, TCB 기술금융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고급 기술 기업으로 인정한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를 일정 매출액 대비 일정 퍼센트 이상인 요수 기업도 해당이 나옵니다. 또 이런 기업들, 이런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고 자격 요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출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지원해라 하고 정해준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형 창업기업 범위에 해당되면서 1년 만기 운전자금만 해당됩니다. 1년 만기 운전자금만. 그러니까 시설 뭐 이런 투자하는 이런 경우는 이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해당이 안 된다. 그 대출 절차는 일반 대출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여기 기술형 창업 지원 체크리스트를 검토해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론 이제 다른 대출도 뭐 기술형 창업 지원 체크리스트가 아니고 일반 대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담보가 있는지 아니면 신용도가 좋은지 신용 평가 점수가 높은지 기여도가 높은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그다음에 여기 운전자금이니까 운전자금에 해당하는 이 기업이 기존에 얼마만큼 나갔는데 이게 또 추가로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죠. 네, 여기서는 기술형 창업이니까 자원지원 체크리스트를 검토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출 기본 프로는 해당 은행이나 보증기관에 가서 사전 상담을 하고 뭐둘 중에 어디 있든지 가서 상담을 하고 나중에 그 상담 안한 기관에 가서 은행이나 보증기관에 가서 여기서는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증서를 끊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상담을 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요청을 하시면 해당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상담한 내용하고 자료를 보고 회사에 현장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평가를 해서 대상이 되면 오케이 해서 대출 뭐 보증서를 끊어주고 대출을 시행을 하고 실제 대출 실행을 하면 그러니까 대출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대출이 나가면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차입 한국은행 돈을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해당 은행에다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거예요. 일반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금리가 높은 거는 일반 고객들한테 일반 국민들한테 예금을 받아 가지고 예금을 가지고 그 재원으로 대출을 운용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 금리는 낮고 대출 금리가 높은 거는 그 차액은 왜 그러냐면 예금을 예치를 하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한국은행의 일정 비율을 예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치를 해놓고 나머지 예금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대출을 지원하다 보면 대출을 하다 보면 대출이 부실이 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리스크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그 리스크 부분들을 금리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직원들이 그 인건비라든지 뭐 판관비 아니 이런 비용들이 다 감안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보다는 대출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대출도 신용보증 출연료라든지 각종 세금성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또 거기에 가산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은행에서 조달한 금리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에서 차입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예외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리의 자금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걸 전체를 다 한국은행 자금으로 운용을 해주는 경우가 드물어요. 거기다 이제 비율이 있거든요. 그 비율에 일정 한국은행에서 주는 비율 1억이다 그러면 1억에서 뭐 50%만 지원해주면 나머지 50%는 은행 자금으로 지원을 했다 보니까 그걸 믹스를 하다 보니까 금리가 은행 전액 자금으로 해주는 것보다는 낮지만 차입해놓은 금리보다는 높다. 그래서 차후에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차후에 그걸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신청해서 받아서 메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시설 자금은 안 되고 운전 자금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어요. 이런 업종들은 안 해준다. 금융보험업 뭐 이건 안 해주고, 부동산 또 부동산업 임대업 이것도 안 해주고, 숙박 및 음식점업 일부는 예외는 있는데 이것도 안 해준다.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 뭐 기타 이렇게 안 해주는 예외 업종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또좀 애매하고 그러면 해당 은행에 좀 물어봐도 되고요. 이 근처에 특히 이제 이런 기타 이런 부분인데요. 특히 뭐 제조업이라든지 뭐 요즘에 지식 서비스업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컨설팅하는 업종들은 거의 다될 겁니다. 그다음에 제외 대출이 있습니다. 운전 자금이라도 대출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큰 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자금들 이중 혜택을 안 주겠다는 게 기본 큰 취지예요. 그러니까 재정금이라든지 지방구조조정 자금이라든지 대외차입자금이라든지. 대외차입자금이라는 거는 지자체라든지 다른 정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금을 빌려온 저리 자금을 빌려갖고 나가는 거거든요. 외화대출이라든지 이것도 이제 해외에서 자금을 저리로 빌려온 거고, 이런 자금들은 당연히 이중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제외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도성 여신이라는 거는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통장 뭐 비슷한 그런 거거든요. 한도를 정해놓고 뭐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 쓸수 있는 그런 대출, 이것도 안 된다. 어떤 면에서도 이런 대출을 받으면 받는 기업이 좀 바보죠. 금리 낮은 거를 풀로 써야지 이렇게 뭐 한도 정해놓고, 물론 그 자금마저도 쓸 여력이 넘친다 그러면 쓸 수는 있을 텐데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는 한도만 까먹고 실제 수도 안 하는 그런 기업한테는 이런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1개월 전후 기대출 중도 상환. 이 얘기가 뭐냐면 이걸 이제 대출을 나갈 때그 시점에 한달전또한달 후에 이 대출 말고 다른 대출을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 중도에 중간에 상환해 버리는 거, 이거는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취지는 뭐냐면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다른 대출을 상환하는 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1개월 전에 이 상환은 자금을 받고자 그다음 자금 여력이 있다고 그러면 1개월 전에 상환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자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확정된 거 아니니까, 실제는 전에 하는 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죠, 후회. 그러니까, 받아놓고, 한달 후에 자금 여력이 있으면, 돈의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이제 이 돈이 기술 창업 자금으로 받은 거 자금을 그대로 상환했다는 모양새만 안 갖춰주면 되는 거니까 한달 후에 상환하면 관계없어요. 그다음에 금융중개지원 대출 받은 대출을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앞쪽에서 이것도 금융중개지원 대출이잖아요. 예, 기업 창업지원 대출이 앞쪽에서 금융중개지원 대출 쪽에 좀 무역금융 또 신용대출 뭐몇 가지 쭉 얘기했잖아요. 그런 걸 받은 업체들은 또 그걸 받은 그 대출은 이걸로 기술 창업 지원으로 대상이 되더라도 안 해주겠다 하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채무계열 소속 기업에 대한 대출, 그러니까 대기업 그 계열사 소속 기업에 대해서는 이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취지고요. 여기 특허권 실용신한권 보유 기업인가요? 한데, 네, 맞습니다. 뒤에 또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좀만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부도거래처 폐업기업 대출은, 당연히, 안 되죠. 뭐 이런 기업에 지원해 줄, 요구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성장하는데,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해준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인데요.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에, 아까 쪽에서 얘기했던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그 다음에, 대기업 계열 소속이 아닌 기업. 그 다음에, 고 기술 보유기업 공인된 요 얘기는 이제 발급 기관이 정부 부처라든지 특허청이라든지 이게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따 좀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대출일 1개월 이내 중도 상환 없는 기업, 가뭐 부도라든지 휴업 폐업, 휴업 폐업 다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한국은행 취급은행 점검 사항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체크리스트 상에 그 나중에 이제 점검해야 될 항목들이고요. 우선 기술형 창업기업에 대한 아까 그 특허권 실용신한권 보유기업이 이제 대상이 되거든요. 보유기업, 보유기업이 대상 되니까 발급은 실용신한권이나 특허나 다 특허청에서 발급을 하는 거죠. 특허청에서. 특허는 특허법에 의한 거고, 실용신한증은 실용신한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요즘에 이제 기술 경영, 지식 경영, IP 사업화 자금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것도 특허법률사무소인데요. 현재 지금 판교 쪽에 특허법률사무소만 7개나 있답니다. 7개. 그리고 이제 지금은 법인화 돼가지고 변리사들만 최근에 제가 변리사 한분 만났는데 그분은 강남 쪽에 변리사만 뭐 60명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대형화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뭐 변호사들이라든지 특허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풀 서비스를 해주고 또 해외 망도 다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해외 망들이 있는데 굉장히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특허로서 그 가치가 있는지부터 보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지 여부 보고 그게 이제 가치가 있으면 등록을 해서 그 가치를 평가를 해서 이제 그게 이제 IP 이제
사업화 자금, IP 보증 이런 것들하고 다 연계되는 거죠. 대출하고 연계되는 거거든요. 그런 가능성, 그러면 기업 가치, 기업 그 특허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실제 이제 감정원에서는 이 무형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못 해요. 그래서 지금은 다 특허법인 이런 데서 평가를 주로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게 시장도 열려 있고 또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특허라든지 이런 걸 내서 그거를 필요로 하는 기업한테 이게 팔거든요. 기술 이전이라고 그러죠. 기술 이전을 해서 대학에서 그거를 상당히 큰 비중을 갖고 대학의 운영 자금으로 쓰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런 게 굉장히 미미해요. 스카이 이런 대학에서도 굉장히 학원은 있는데 기술 이전 해가지고 그거를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미미해요. 이게 이제 큰 과제죠. 과제가 교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할수 있도록 하는 여건들을 좀잘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꾸 이제 고립된 사고 또 내지는 당장 수익을 낼수 있는 뭐 그런 쪽에만 하다 보니까 이 특허 기술이라고 하는 거가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게 빨리빨리 단기간에 어떤 거를 승부를 걸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런 기술 금융이 좀 걱정은 돼요. 제가 현업 때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또 이런 강의도 많이 하고 했지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방향은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 여건이 그렇게, 그러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여건이 그렇게 성숙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런 걸 사업화할 하기 위한 정부의 인프라는 조금 뭐 하려고는 하는데 그게 좀 미진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걸 지금 확실히 밀고 가겠다 하는 기본 밀고 가겠다고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건 하겠다고는 돼 있어요. 하겠다고는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그림이 안 나와가지고 사실 안 나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그림이 나오면 제가 좀더 깊이 있는 강의를 좀 해주겠는데 방향이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또 깊이 있는 어떻게 지금 한다고 하더라 어떻게 하겠다고 한다 하는 거를 좀 제대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그전 정부 박근혜 정부 때한 내용들 그런 거를 지금 이어가 뭐 가기는 가되 뭔가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그런 쪽으로 좀더 밀도 있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뭐좀 옆으로 가자 보면 옆으로 좀 빠져서 그 IP 보유 기업 보증부 대출이 올 이제 시행은 뭐 6월 중순쯤 했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흐름의 방향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게 특허청하고 기보, 기보 또 이제 기업은행 이런 체계를 해서 3자 체계를 해서 우수 특허 기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기보하고 신보 기술보증기금하고 신용보증기금이 기존에 해온 게 뭐냐면 기보하고는 4차 산업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포괄 업무 협약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 평가료가 이게 300만 원이 나오는데요. 한 기업에 기술 평가를 하면 근데 이제
이거를 은행에서 다 평가료를 부담을 했죠. 그다음에 신보는 뭐 용어만 좀 다른데 지식 재산 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이렇게 해가지고 150만 원을 은행에서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150만 원인데 이거는 부가세가 별도고 기본은 300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올 6월 달에 6월 중순에 특허청이 포함돼서 기보하고 은행하고 이렇게 해서 우수 특허 기술 사업화 자금. 그러니까 특허가 우수한 특허가 있으면 이것을 사업화하는데 지원하는 업무 협약에서 평가료를 500만 원인데요. 이거는 특허청에서 부담합니다. 특허청에서. 그러니까 평가하는 거를 위에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은행에서 짓는데 이거는 특허청에서 우리가 부담할 테니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그 논의되어 온 부분들이 특허는 많이 등록은 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업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실제 우리나라가 세계에 세 번째 안에 지금 뭐 1, 2위를 꼽는 연구개발비를 많이 쓰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데는 굉장히 미미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실제로 실적을 내고 사업화하는데 지원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특허청에서 나서서 평가료를 부담하겠다 이런 취지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기보에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보증서를 끊어주는데요. 90% 이상 보증서를 끊어줍니다. 90% 이상이라는 얘기는 10억 보증서를 발급받는다. 그러면 최소 9억은 보증서로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만 신용을 해주는데 1억만 신용해주면 이 정도 보증서 끊어주면 은행에서 거의 뭐 1억 신용 끌어안고 대출을 10억을 해줍니다. 거의. 그다음에 보증료도 뭐 최대 0.5%까지 감면해준다는 거예요. 기보에서.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기술 평가료는 특허청에서 다 대준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우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기보에 상담해 보시면 기보에서도 뭐 굉장히 호응도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운전자금이다 그러면 그 소유자금 같은 거 이런 거를 보는데요. 기존에 운전자금들이 많이 나가면 그거를 감안을 해서 운전자금 초과됐으니까 어렵습니다 이러는데 이거는 이러저런 소유 운전자금 산정도 생략하니까 그거 무관하게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은행에서 이런 걸 하지 않고 해주겠다 하는 거니까요. 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기술 평가료가 특허청에서 두고 또 300만 원 지원해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상 기업이 있으면 해볼 만하다. 다음에 이게 나온 김에 계속 기술 금융 관련해서 이제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지금 존속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 이게 이제 IP 사업화 자금 대출이거든요. 좀 전에 우수 특허 기술 보유 중소기업 특허 오늘 담보로 대출하는 거 이제 이거는 이제 IP 사업화 자금 대출인데요. 이거는 운전 자금 아니고 시설 자금도 됩니다. 시설 자금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전자금은 5년까지, 시설자금은 15년까지, 이렇게 해준다. 하는 걸, 큰 머릿속에 담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P 보유기업 보증부 대출. 그러니까, 이제, 기보나 10보나 아까 얘기했던,
기본화 신보가 기술 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다. 금액이 2억 이상, 신보는 1억 이상,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해준다. 뭐 최고는 뭐 100억까지 돼 있으니까요. 실제 이렇게 받는 기업들은 뭐 정말 대박이 날 만한 특허 기술이 아닌 이상은 그 정도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것도 기술 평가료를 은행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랬지, 이거는. 그다음에 기술 평가 기반 보증 신용 대출인데요. 요거는 은행에서 그렇게 권장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거는 일정한 펀드가 조성을 해서 떨어지면은 소진하면은 끝나는 건데요. 이거는 뭐 5억까지 해주는데 운전자금으로만. 이거는 신용 등급이 BB 플러스였는데 좀 강화를 BB 플러스 그대로네요. 그대로고 기술 평가를 해서 기술 평가 등급이 좀 좋아야 대출을 받기가 쉽다. 근데 이 자금도 그렇게 많이 배정을 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만간 막 소진되고요. 지금 10월이니까 소진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소진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소기업 기술 부분 강소기업 대출이 있는데요. 이건 기술력이 우수하고 또 이제 은행에서 기술 강소기업 선정된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대개 신용 등급이 트리플 B 이상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운전자금이든 시설자금이든 저리로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금도 5년, 시설자금 15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아까 특허 관련하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기술형 창업기업이 특허 실용신안권 보유 기업이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나 정부 공인기관 인증기술 보유 기업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신기술 인증서라든지 신제품 인증서, 기술 평가 인증서 이게 기보 같은 데서 이제 그 기술 평가하면 인증서, 그 다음에 이노비즈 기업 확인서, 이노비즈 컨설팅 할때 이노비즈 기업 확인서 이거 많이 하잖아요. 이노비즈 기업 이 확인서 있으면 이것도 기술형 창업 기업으로 우수 기술 보유하는 걸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기술형 창업 기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R&D 기반 창업 기업은 R&D 그 성공 기술 확인서, 그러니까 R&D 자금부터 자금 받아가지고 그 이제 성공 기술 확인서를 제출하면 그거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뭐 특구 소재 증명서류는 이제 연구개발 특구 지능 재단에서 이제 발급해주는데요. 그런 대상이 되면 그냥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술력 평가 결과가 양호 이상 보증서, 이건 기본화 신보에서 발행하는데요. 평가 보면 양호에 해당되는 기술력 보유 기업이라고 보증서에 이제 명기를 합니다. 그런 대상 기업도 기술형 창업 기업이다. 아원에서 얘기하는 기술형 창업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연구개발 우수 기업이어 가지고 매출액 연구개발비 대비 매출액 얘기했죠. 2%를 초과하는 기업입니다. 2% 이상이면 2%는 대상이 되는 기업은 안 돼. 2% 초과돼야 돼요. 근데 서비스업은 매출액의 연구개발비가 0.5% 초과하면 돼요. 서비스업은 그 한국 산업 표준 분류상 영어로 E, A, B, C, D, E 이나 G부터 N
그러니까 이제 P부터 S 업종이거든요. P부터 S, G부터 N. 이런 게 대상이 된다. 그다음에 그 연구 개발비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상의 항목들을 다 플러스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상의 개발비라고 있을 거예요. 개발비. 개발비는 그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한 거 해야 돼요. 증가한 거.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는 누적돼 있잖아요. 자산이나 부채 상태가 누적돼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그러니까 전년도에 개발비가 5억이었는데 금년도에 7억이었다 그러면 2억이 이제 여기 연구 개발비의 증가액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상에는 경상개발비나 연구비, 이거는 이제 해당 회계연도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액 포함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 이것도 이제 그 해당 연도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것도 전액 계산되는 거.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의 개발비 전년 대비 증가액, 그거에다가 PL상 경상개발비하고 연구비 이걸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 이거를 플러스해서 계산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방금 얘기했듯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재정과 명세서는 기업 재무제표를 보면 되죠. 기업 재무제표. 기업 재무제표를 보시면 바로 직전 연도 재무제표를 보면 되죠. 그러니까 올해가 2017년이니까 2016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재무상태표상에 그 전기하고 당기하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2016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보면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술신용평가 TCB 기반 창업기업, 그러니까 기술등급, 기술등급, 그러니까 신용등급 말고 기술등급 양호한 기술신용평가서, 이게 이제 양호라고 양호 이상, 그러니까 양호 이상이라는 얘기는 우수 양호 이런 등급을 받으면 이것도 기술형 창업기업으로 해당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형 창업기업 증빙 서류는 방금 쭉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Q&A 가가지고 분할 상환으로 대출금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안 됩니다. 분할 상환 방식은 안 됩니다. 일시 상환 방식만 돼. 한꺼번에 대출을 다 갚아야 돼. 내가 돈 있다고 해서 좀 나눠서 이렇게 갚고. 이렇게는 안 된다 이거죠. 이 갚으려면 한꺼번에 갚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분할 상환하는 기업들은 정말 자금에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저리의 대출을 돈 생기면 갚겠다.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 제도상으로는 그런 기업은 아예 대출을 받지 마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는 안 된다고 그랬죠. 저희 은행에서는 뭐 IBK에서는 이걸 수시로 대출이라고 그래요. 수시로 대출. 은행마다 용어는 좀 다르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할인홈으로도 한도 여신으로는 개별건으로 안 되고 이거 할인홈으로는 안 된다. 한도성 여신은 안 된다. 그다음에 이게 금리 감면을
일부만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창업기업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정해준 몇 프로 해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은행에서 좀덜 해줄 수 있느냐, 이것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정해준 대로 해줘라, 해라, 다 해줘라. 아예 그렇게 못하도록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무대금리 일부 적용 못하게 돼요. 그다음에 기존 대출 대환, 그러니까 중간에 갚는 거, 만기 상환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존 대출이 만기가 우연하게 그때 만기가 도래했다 이럴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게 중도 상환은 안 돼. 중간에 만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걸 갚고 대출은 안 돼. 그래서 그러려면 이 대출, 창업자금 대출을 하려면 기존 중도 상환 하지 말고, 제가 이게 좀한달 전이나 한달 후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체킹이 다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거 대출을 취급하려고 보면 한달 이내에 만기가 안된 거를 갚았다, 그런 게 체킹이 다 떠요 지금. 옛날에는 그거 일일이 뒤져보고 했는데, 지금은 그 기업 뭐딱 뜨면 클릭하면 언제 최근에 상환했다 하는 것들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갚으려고 그러면 한달 이내에 이제 대출을 받고 갚으려고 그러면, 그게 한달 이내에 되면 또 그게 또 리스트에 걸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은행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기업들도 자금 계획을 짤때 그런 거를 잘 감안해 가지고 미리 체킹을 해서 해야 된다. 내가 이거 갚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 뭐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자금 계획을 그렇게 잘 짜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기간 연장 부분은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특허 보유 기업이라든지 각종 뭐 정부라든지 정부 공인기관 인증기술 보유 기업이라든지 R&D 창업 기업이라든지 연구개발 우수 기업, 또 TCB 기반 창업 기업,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기간 이 프로그램도 원칙적으로 이 자금 대출이 이런 요건에 기간 연장을 하더라도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 큰 틀이 창업하고 7년 이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창업하고 7년 이내 안 된다, 이게 걸린다 그러면은 이게 어려워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증서라든지 확인서가 유효기간 이내야 돼요. 이게 연장한 기간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특히 따져보고 대상이 돼야만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TCB 기반 창업기업 대출은 기간 연장 시점에서 TCB 기반 유효 기간이 남아 있고, 또 기술 등급이 T4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중복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중복. 그러니까 중개자금 대출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지방 중소기업, 뭐 아까 시투자금도 있었고, 창업기업도 있고, 무역금융도 있었고, 이런 거는 중복에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특혜 금리 이런 걸 중복으로는 안 된다는 거고, 그 한국은행에서 돈 빌려오는 거는 은행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기업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정도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가면 뭐 처음 대출을, 기술형 창업자금 대출을 받든, 또 이제 만기가 돼 가지고 연장할 때든, 아까 쭉 제가 얘기했던 그 창업 후 7년 이내에 중소기업이 있냐 아니냐, 그다음에 그
고급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또 고급 기술 아니더라도 연구개발 우수 기업이냐 아니냐, 또 1개월 이내에 막 대출 중도 상환 거한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체킹을 하게 돼 있어요. 다 체킹을 해서 지금 폐업이냐 아니냐 이런 거다 체킹해 가지고 거기에 걸리지 않는 기업 대상 중에서, 그 다음에 아까 밑에 제가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이 기업이 요 대출을 취급하는데 전액 신용으로 할 거냐 담보로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전액 신용으로 하면 한국은행에서 1억을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7,500만 원을 은행으로 돈을 차입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걸 은행으로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담보가 일부 있는 경우는 50% 해줘요.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뭐좀 그러니까 전액 신용으로 뭐 하게 이제 하면 좀그 차입 비율을 넓혀서 금리는 낮출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더 낮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5% 부분이 차입은 그렇게 오지만 신용 포지션이 높잖아요. 신용 포지션.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싶고요. 일단은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를 끝내고, 그다음에 제가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기술금융 관련해서 일부 좀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 바뀔 소지가 있어서 제가 할까 말까 하는 중인데, 이 부분은 현재는 지금 그렇습니다. 요건상으로는 기술금융 지원 특례 요건상으로는 신용등급이 BB 플러스 이상, 그 다음에 TCB 평가가 기술 등급이 T4 이상, 초기 기업은 T5 이상, 초기 기업이라면 아까 창업 7년 이내, 그럼 매출액도 100억 이내인 기업, 이런 기업들이 해당되면 기술금융 특례 적용 받아가지고 기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특례 적용 받으면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줘요. 금리를 몇 프로까지 감면해 주자는 얘기는, 기술 평가 등급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T1에서 T3인 경우는 최고 1%까지 해줘요. T4는 0.5%까지 해주고, T5는 0. 이것도 뭐 T4는 0.5%, T5도 0.5% 이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초기 기업 대상이, T5는 초기 기업만 대상이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이게 대상이 되면 기술금융도 하는데, 지금 은행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게 구체적화 해가지고 할지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관망하면서도 기술금융은 하고 있다. 왜냐하면 연초에 은행의 기술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가 있었거든요. 기술 우수기업들한테 기술금융 해주면 평가상에 우대를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강한 드라이브는 안 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쭉 했던 온라인 자금 관련은 최근에 변경된 사항들을 제가 지금은 다 모르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제가 요즘에 제가 어느 기업에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요새 기업들이 추석을 지내고 나서 기업들이 부실화가 또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금이 많이 소요될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부실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석을 지내면서 되게 이제 기업을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면 옛날에는 법정관리죠. 지금은 이제 기업회생제도라고 있는데 지금 올해 3월 달에 서울에 옛날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있었는데요. 파산부를 이제 승격화시키고 서울회생법원이라고 하나 생겼어요. 올 3월 달에. 그만큼 개인 회생도 많고 기업 회생도 많습니다. 굉장해요. 제가 이제 엊그제 판사가 불러가지고 면접을 갔는데요. 그 밑에 산하 뭐 판사들도 많지만 뭐 회생법원이 하나가 건물 한 빌딩을 전체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별관에 그 관리위원들이라고 있거든요. 관리위원들이 뭐냐면 판사가 그 일을 다 못하니까 그 밑에 그거를 또 관리하는 그러니까 은행 지점장 뭐 경력이 뭐 풍부하다든지 아니면 CPA라든지 이런 분들 뭐 한국은행 근무했다든지 뭐 이런 분들 중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또 관장을 해요. 일부 판사한테 위임을 받아갖고 일부 업무를 그러니까 중요 업무는 판사가 결정을 하고 일부 업무를 하는데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이 뭐 신설하는 기업도 많지만 기업이 생존하는 기간이 이렇게 뭐 장기간 이렇게 영속하는 기업도 있지만 단기간 침몰하는 기업도 많다. 보면은 안타까운 기업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관리하는 기업은 27년 됐어요. 27년 됐는데 무너졌는데 이제 뭐 사장님 의지가 강해서 정상화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케어를 하다가 도저히 이 기업이 연속할 수 없다 그러면 판단을 잘 하세요. 이게 서울회생법원은 전국 어느 지방 법원보다 진행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빨리 결말을 보고 싶다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저 서울회생법원에 나가시죠. 서울회생법원은 본사가 어디 있든지 관계없어요. 그거는 다 얘기는 총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방법원에다가 해도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방법원은 좀 속도가 느려요. 한 1년 가고 그러는데 여기는 길게 가면 사안이 무슨 이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소송이 뭐 지연되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길게 가지 않아요. 짧으면 4개월, 길면 6개월 정도 이렇게 결판이 나거든요. 결판이 나고 이제 특히 이제 요즘에 변호사들이 많아가지고 기업을 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은 한번 그런 회생 절차로 들어가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이 적지 않아요. 전에는 한 2천만 원 기본 받는 걸 그냥 기본 보수를 2천만 원 받고 시작했는데 지금 뭐 기업 규모에 따라서 좀 다운도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하는 데는 3천만 원 받고 하더라고요. 3천만 원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예치금이라고 있어요. 예치금이라고 있어서 되게 그것만 변호사를 그만 받고
혹시 여러분들이 케어를 하시다가 그런 기업에 대해서 자문이 들어오면 그런 것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 이제 경험담이고 제가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변호사는 그것만 받으면 끝이에요. 그 변호사 거기 제가 기업하고 약정 해놓은 걸 보니까 이 기업이 개시결정 가지고 뭐 중간에 폐지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그 이유는 자기 책임이 없다. 뭐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길게 가면 하는 일만 많지 전혀 도움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가서 이 기업이 뭐 개시결정 나지 않을 수도 있고 개시결정 나가지고 또 진행이 안될 수도 있고 뭐 쟤네들은 돈은 항상 선불이거든요. 얘들은 선불이에요, 선불. 돈 선불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해서 물론 양심적이면 잘 어떻게 진행됩니다. 자금이 또 얼마나 추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할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들려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하겠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연합금이라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그 조사위원들도 선임해요. 조사위원을 선임을 해서 조사위원들이 이제 그 기업 가치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계속 영속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영속하지 않고 이 기업을 청산하는 게 좋은가, 그 가치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치하고 청산 가치하고를 평가를 하는 게 이제 조사위원들 하는데 조사위원들은 일정 요건이 있어요. 요건도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회계법인들이 이제 주로 이제 또 이제 법무법인 중에서도 이제 그 회계사라는 이런 데 같이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들이 이제 그 조사위원으로 선임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법원에서 선임을 해요. 그것도 판사가 임명장을 줘요. 그렇게 하는데 그 거기서 이제 결판이 나죠. 그것도 예납금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그 양반들 예납금을 예납을 해놓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요. 그뭐 기업가치 평가도 못하고 그대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없어서 또 중간에 또 그만두는 회사도 있으니까 네, 거기서 계속 가치가 높다고 해야 그 기업이 영속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파산 들어가요. 바로 파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계속 가치가 높다고 판단이 돼서 기업이 이제 회선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회선 계획안은 뭐 아무리 잘 작성한다고 그거 되는 게 아니고 그 채권자 협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은 주로 이제 은행이죠. 은행이 뭐 기업은행 한 군데만 거래하면 좀 협의가 단순한데 뭐 기업은행,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여러 군데 이렇게 거래를 하면 그 협의회 간에 의견이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잘 단일화가 되지 않고 또 이제 그게 이제 그또 이제 그 지분에 따라서 또뭐 대출 크기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 이제 가부 결정에 대한 몇 퍼센트냐 그거 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담보권은 뭐 4분의 3 이상이 뭐 찬성해야 그 가결되는 거고 막 이런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도 의견이 안 맞으면 합의가 안 되면 그 합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용어상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도 잘안될 텐데 쉽게 얘기하면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아 요거는 회생 기업으로서 어떤 심문을 해보니까 충분히 회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리고 그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다 하면은 판사가 개시 결정을 합니다. 재판장이 개시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 회사가 이제 회생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진행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기업주가 대개 이제 기업주가 관리인으로 지금은 선임을 합니다. 지금 DIP 제도라 해가지고요. 몇년 전부터 옛날에는 법정관리인의 그 법원에서 제3자가 가서 그 기업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은 잘할 수 있지만 기업을 계속 영속하는 거에 대해서 경영에 대한 노하우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잘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바뀐 게 이제 지금은 대부분 90% 이상은 기업주를 관리인으로 선임을 해요. 선임을 하면서 그 관리인이 제3자 입장에서 관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기존에 자기 기업주 생각만 하고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시아로 제도가 있습니다. 시아로 제도는 이제 법정 감사 비슷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하러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갈등 문제도 있지만 잘 협조를 하고 견제를 하면서 도와주면 그 기업이 잘살 수, 다시 갱생할 수가 있어요. 그 역할을 이제 기업주가 못하는 채권자 협의회에 가서 가교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법원에 각종 서류라든지 이런 거를 내는 거를 기업주가 잘 못하니까 그런 거를 체킹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업들을 관리하다 보면 A부터 Z까지를 다 알고 이렇게 해주는 거 하고 내가 뭐 기술창업 대출 요거 하나 하고 뭐 그냥 R&D 무슨 뭐뭐어 자금 하나 요것만 뜩 하고 만다든지 아니면 벤처 인증 뭐 요거 하나 하고 만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그 기업에서 빼먹을 게 없어요. 그 기업에서 계속 그뭐 이렇게 하려면 하나라도 더 많이 알고 또 깊이 알고 그래야 그 기업이 신뢰도를 하게 되고 거기에다 일을 맡기게 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 신용평가 그 제도 같은 것도 뭐 재무 비율이 뭔지 성장성이 뭔지 수익성이 뭔지 안정성이 뭔지 유동성이 뭔지 뭐 이렇게 활동성이 뭔지 이런 것도 좀뭐꼭 고급스러운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실제 있는 용어 정도는 좀 머릿속에 담고 이해를 하고 고객한테 다가갈 때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할 수도 있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성장성 그러면 증가율이잖아요. 증가율.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매출액 증가율, 뭐 이익 뭐저 이익 증가율, 뭐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얼마만큼 이 성장했느냐 기업이 그러니까 대개 이제 성장성 따질 때는 되게 제일 첫 번째 따지는 게 매출액이에요. 은행에서 매출액이고 기본의 신보에서 매출액이에요. 또 여러분들 R&D 자금 받을 때도 매출액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는 영업 이익률 뭐 영업이익의 증가라든지 영업 이익률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경쟁이 악화되고 경쟁이 심화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사실상 그 증가율을 높인다는 거는 새로운 뭐 어떤 기술을 해야 대박을 낸다든지 뭐 이렇지 않은 이상은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익 증가율도 굉장히 중요하고 매출액 증가율도 또뭐 못지않게 중요하다. 뭐 총자산 증가율이라든지 자기자본 증가율도 물론 중요하죠. 뭐 자기자본을 많이 뭐어이 이익이 많이 쌓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자기자본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뭐 증자를 내서 자기자본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만 기업의 성장성을 보는 가장 큰 거는 매출액이다. 그다음에 이익이다. 하는 것 정도는 아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익성 부분에서 이익률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총자본 대비 순이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매출액 순이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기업이 영속하는 거는 결국은 이익이 나야 되잖아요. 이익. 기업이 지금 다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회생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이익이 안 나거나 현금 흐름이 안 좋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돈은 벌었는데 이 돈이 이 결산서상에는 돈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내가 물건 원자재를 사야 되고 원자재 산 거를 갚아야 될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흑자부도 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조세위원들이 그 기업 가치하고 청산가 평가할 때 이제 기업 이제 물론 미래의 수익 창출하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하거든요. 한 10년 정도를 해서 하는데 당장 현금 흐름이 없으면 기업이 도산할 수밖에 없다. 자금 어디서 차입해 오거나 그럴 능력이 안 되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이제 그게 이제 유동성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현금 흐름, 현금 비율, 유동 비율, 당좌 비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동 비율이라는 게 이제 유동 자산 대비 유동 부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정성 부분은 이제 되게 이제 크게 얘기하는 게 이제 부채 비율이에요. 여기에 이제 R&D 평가할 때는 부채 비율을 보는데요. 은행에서는 보는 게좀더 이게 세분화됐어요. 부채 비율을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루틴한 아주 그 책에 나오는 거고 지금 이제 그 정부 공기업들이 이 구체적인 이런 비율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부채 비율만 그냥 따지는데요. 금융 비용 부담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 이런 걸 지금 많이 보잖아요.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거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금융 차입한 이자를 낼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이제 1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영업이익하고 금융 이자하고 어떤 게 크냐 적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이제 1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게 크느냐 이걸 갖고 다니는데 그보다 안된 기업들이 이제 한계 기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계 기업. 그러니까 돈 벌어 가지고 영업 돈 벌어 가지고 은행 이자도 못 낸다. 그런 기업은 존속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이익 외에 영업의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들도 물론 있어요. 실제 정말 그런 기업들은 알부자인 기업이에요. 또 다른 데다 챙겨놓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이제 물론 예외 적용을 한다고 치더라도 실제 우리나라 이제 한계 기업들이 3,000개가 넘어요. 제가 알기로는 3,200개인가 300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좀 줄었다고는 하는데 그게 준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비율도 굉장히 이슈화되고 중요시하는 비율이다. 거기에 이제 추가하는 게 이제 영업 이 그러니까 이자 아니 뭐냐 저 세금하고 이제 거기에 감가상각비용 이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영업이익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보면 관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유동성이 있는지 여부, 현금 흐름이 어떤지 여부, 매출액, 그다음에 부채 비율,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라든지 아니면 자기자본 대비라든지 매출액 순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 활동성 부분은 회전율이거든요. 회전율. 매출 채권이 연간 몇회 회전하느냐. 그다음에 매입 채무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재고자산 회전율은 어떻게 되느냐. 재고자산 뭐 이렇게 많이 쌓여가지고 뭐 1년 동안 이렇게 뭐 회전 한 번밖에 안 한다든지 매출 채권도 1년에 한번 회전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이
현금화하는데 굉장히 더디겠죠. 그러니까 회전율이 높을수록 이 기업이 활동성이 높고 매출액도 늘어나고 자금 회전도 좋아지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 때는 이런 거 가지고 강의를 한번 쭉 했었는데, 굉장히 따분해하고 듣는 사람들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대출 위주로 하면 좀 많이 듣고, 뭐 이런 좀 따분한 걸로 하면 잘안 듣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업을 케어할 때는 이런 걸 밑바닥에 깔고 하셔야 되는데, 우선 당장 내가 이 기업을 뭐 R&D 자금 이거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다, 대출 더 해줘야 된다, 그것만 우선 하다 보니까, 물론 사람이 급한 것부터 이제 하기는 돼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이런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고,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블루 덩키는 나가셨네. 없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